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실, 지금 신발장 쪽 같은 경우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는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 신발장은 이제 거울장으로 위아래 두 칸씩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쪽에는 보시게 되면은 블랙종 철제로 주문 슬라이드, 삼연동 주문 슬라이드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거실입니다. 거실이 딱 들어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딱 뚫려 있다는 그런 네,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단은 폭 같은 경우는 약 한 4m 정도 나오는 폭을 보실 수 있고, 자, 이쪽으로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 방향으로는 쇼파 자리가 될 것 같고, 저 반대편 타일 쪽 같은 경우는 아트월, 네, TV 넣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기본 폭이 좀 넓어서 소파 놓고 TV 놔도 중간에 공간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가 지금 우물형 천장식으로 좀 보일 수도 있는데, 우물형 천장이 아니고 LED 등으로 이렇게 쭉 둘러 놓은 겁니다. 기역자로 이렇게 입구까지, 자, LED 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이 정말 막힘 없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살면서 답답함 없이 지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오늘 낮에 비가 오는 바람에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해가 정말 잘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방, 대면형 주방이라고 하죠. 대면형 주방 같은 경우는 네, D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쪽 이 좌측으로는 냉장고가,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가는 공간이고,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여기는 약 한 4인용까지 충분히 식사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여기에 주방, 식탁 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인덕션 하이라이트 파색 폭발로 해서 3부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는 메리평, 그리고 좌측으로는 싱크볼이 사각형으로 넓고 깊게 잘 빠져 있어요. 이중 전혀 뭐 설거지 하시면서 좁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도 수납이 빠짐없이 정말 넉넉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이제 밥솥 넣는 공간, 밥솥 슬라이딩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실과 주방을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거실에서 살짝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자, 보통은 현관 출입구 앞에 설치가 되는데, 이제 거실 여기 코콤 여기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불이 들어오죠. 엘리베이터가 올라옵니다. 나가시기 전에 누르시고 가면은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에 공용 화장실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공용 화장실 지금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크게 잘 나와 있고, 샤워 부스까지 별도로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튀기지 않게 유리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정까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어쨌든 변기랑 세면대가 이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변기는 여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비데 이렇게 해서 화장실 보여드렸고, 화장실 바로 옆에 이제 첫 번째 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한 8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3인 가족이 사신다 그러면 여기는 드레스룸이나 컴퓨터방, 아니면은 뭐 아이가 있다 그러면 놀이방, 뭐 책방 이런 걸로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안쪽으로는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이 있는데, 요 안쪽 끝으로 수정과 저기 세탁기 물 빠지는 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세탁기랑 워시타워 2단 설치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위쪽에는 이제 전동 건조대까지 기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동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람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기창까지 크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방 보여드렸고, 네, 두 번째 방 정면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중간 방이죠. 첫 번째 보여드렸던 방보다 사이즈가 좀 더 커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10자, 8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라서 반듯한 네모형은 아니지만 사이즈는 크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창문도 크게 잘 나져 있고, 이쪽에도 똑같이 보시면 양쪽으로 공기 순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공기 순환기거든요. 이 위에 제 손에 보이는 게. 네. 이렇게 해서 입구 쪽과 안쪽 이렇게 두 군데로 나와져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침대 놓고 옷장, 책장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 보여드렸고, 마지막 이제 안방 세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 창문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풍에도 좋고 환기에도 좋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설치가 되어 있고, 사이즈는 침대 킹 더블 사이즈를 놓고, 아니면은 한쪽 면에는 뭐 붙박이장 설치를 하셔도 되고, 뭐 화장대 이쪽으로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손질 이 바로 앞쪽으로. 자, 그리고 안방에 있는 부부 욕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환기창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변기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이 벽 안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샤워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자, 그 점도 여기는 공사하면서 참 신경을 많이 쓴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딱 들어왔을 때 뭔가 뻥 뚫려 있다는 그런 쾌적한 느낌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집에 들어왔을 때 그런 기운을 느끼는 게 상당히 장점이긴 하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참 유익한 집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내 집 장만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